여러분 안녕하세요. 벅타 벅타. 자, 오늘은요 제가요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 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할까요? 그냥 친구로 머물길 바랄까요? 아니면 이성으로 연결되고 싶은지 뭐 그런 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선택지가 다섯 가지고요. 제가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가 마련해 봤습니다. 한 분만 보지 마시고요. 두 명, 세 명, 여러 사람들 한 번에 선택해 주시고 각각의 선택지를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지,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지 아마 제가 좋은 도움의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이 순간 조사 한번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 알아볼게요. 선택지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럼 타로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저는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 다섯 가지 선택지 선택했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섹슈얼 타로로 디테일한 부분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섹슈얼 타로는 아주 예민하게 그분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타로죠. 뭐 이성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상태 뭐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섹슈얼 타로는 제가 그 선택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1부터 5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만 자, 결정을 내려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현재 속마음이에요. 가볼게요. 복타 복타. 그 사람의 속마음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기회의 타로가 있지만 고민을 암시하는 마녀의 타로입니다. 선뜻 여러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망설여집니다. 기다림에 대한 가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러의 타로가 이 거울이에요. 서로가 지금 똑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은 확실합니다. 이게요, 선물이라는 타로이고요. 지금 이분은 딱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요. 예, 기회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얘기를 해주기를,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탄기사 다가오기를,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한테 다가와서 끌어안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서로 눈치 보기이지만요, 이 마녀의 타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한 사람한테 지금 만족하시는, 그런, 경향은 아니세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고요. 단지 이분에게 조금 더 마음이 끌립니다. 기다림에 대한 가치. 그분을,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더들 것이고요.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그쪽, 그분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분이 먼저 나서시는 거는 조금 창피해야 돼요. 내 속을 드러내는 것 같고, 좀 창피하게 생각하시네요. 이거는 뭐 거의 밀당이고요. 기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분 사이는 하나의 기회를 지금 맞았고요. 그분이 급한 건 맞아요. 애정이지만,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느꼈고, 그 매력을, 많이 쫓으실 거예요. 뭐 그건 맞아요. 여자의 입을 벌리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너무 무슨 유교보이도 아니고 그죠?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뭐요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지금 밀당하고 눈치 보고 네가 먼저 연락하냐, 내가 먼저 연락하냐 지금 그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회라는 매우 긍정적인 타로가 나와줬으니까요. 이분한테. 먼저 연락을 그래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연락하시는 게 좋을지, 조금 꾹 참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한마디로 그분의 속마음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걸 그분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꾹 참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지. 자, 기회인 건 맞는데, 서로가 서로를 좀 믿지 못하네요. 자, 끝났습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밀당 의미 없고요. 자, 그냥 직진입니다. 그 사람이 좀 믿었지 못할 거예요. 창입니다, 창.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런 건 있어요. 연애 사이에서 너무 진도를 빨리 빼려고 하고 스킨십이. 여러분이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얘는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만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뭐 유교보이도 아니고요. 그런 걸 너무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 행운의 타로고 기회의 타로고 여기 역시 또 희망을 상징하는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분을 너무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거 봐주세요. 그리고 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 보셔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똑같습니다. 지금 네가 먼저 연락하냐? 내가 먼저 연락하냐? 이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우니까 미리 연락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런 거 나왔으면은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그쪽에서 연락 올 거니까 뭐 기다려 보시겠다면 뭐 기다려 주시면 되고, 그분의 속마음은 지금 현재 여러분하고 똑같다. 간 보고 있고
아,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건좀 창피하대요. 예, 그리고 매우 여러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친구를 넘어서, 그 다음에 썸을 넘어서 연인 사이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이라면, 예, 너무 진도가 빨리 갈수 있다. 이런 속도 조절만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선택지, 그 사람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아, 내 사랑에 해답 한번 가볼까요? 그죠? 요거 안 가면 섭섭하죠? 잠시만요. 어떤 비밀도 갖지 마라. 예. 너무, 예, 밀당이라든지, 예, 어장이라든지, 특히 그런 건안 돼요. 이분한테는 조금 진실되게 다가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북타, 북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속마음 두 번째 선택지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그 사람의 속마음인데요. 자, 이거는요, 그냥 처음부터 뭐 답이 없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여기 미로가 있고요. 그리고 예, 무너지는 집이에요. 그분이 지금 단절입니다. 벽을 쳤어요. 대화를 하고 싶대요. 예, 자기가 실수한 건 맞아요. 여기 보시면 자기 멋대로 여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지배욕을 상징하는 타로예요. 여러분들에게 훅 다가왔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예, 타로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여러분한테 들이댔다. 예, 앞도 끝도 없이, 맥락도 없이, 예, 깜빡이도 안 켜고 자기 멋대로 들어왔다가 자기 멋대로 열받고 지금, 예,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마음을 예, 열어놓으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을 조금 뭐 피하시고 싶은 그런 분, 좀 부정적인 사람을 떠올리셨고, 이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셨다면 차라리 지금 예, 멀어지실 타이밍이에요. 이분이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요. 자기가 행동해놓고 좀 씩씩거리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타이밍에서 뭐 차단이라든지 이런 거 박아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멀어지시면 얼마든지 멀어지실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면 지금이 그 타이밍이에요. 과감하게 행동하시고 연락 끊어버리시고 그거 괜찮아요.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 관계의 발전을 원하셨고 정말 예, 괜찮은 사람이고 기다리셨던 사람이라면 그분이 혼란스러워요. 미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부정적으로 들이댔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멀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가 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느끼고 있고요. 만약에 뭐 바람을 쳤다거나 폈다거나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시면은 딱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예 될 리가 있겠어라고 벽을 치고 계십니다. 연락을 기다리신다면 아마 이분한테 연락이 쉽게 오는 일은 없을 거고요. 자,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그냥 대화를 하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대화를 안 받아주실 분은 아니세요. 아직도 이렇게 여자를 끌어안은 사내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지금 이분을 밀어내신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만약에 그분을 기다린다면은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많이 실망했고요.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대화로 살살살살 그분을 끌어내시면 돼요. 자, 무너진 집입니다. 더 이상은 뭐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도 속마음으로 미안함은 가지고 있어요. 약간의 죄책감. 예. 아,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좀 어색한 사이로 끝나는 게 싫으시다면 뭐 연락하셔가지고 좀 풀어버리시는 거또 나쁘지 않고요. 요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예, 자기 멋대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습니다. 아, 좀 자신감 넘치고 예,
조금 기분파라고 할까요? 예, 자기 승질대로, 예, 성격대로 다 그냥 풀어버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미안함은 가지고 있고, 아직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긍정적이에요. 다만, 스스로 예, 좀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마음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으셨네요. 여러분도 좀 편하게 예,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연락이 많이 끊어져 있는 그런 분이셨나요? 그러시다면 그냥 이대로 너도 너대로 정리했고 나도 나대로 정리하는 거니까 우리 사이는 이쯤에서 그냥 묻어두자라고 가시는 것도 예, 일단은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두분 사이가 뭐 왼수지간도 아니고요. 잘 풀어줘.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반전의 기회, 관계 발전에 기대를 갖고 계시다면요.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시고, 대화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시면, 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잠시만요. 자, 지금 이분의 상태가 그럼 어떨까요? 예, 그거 한번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지금 이분의 상태, 예. 다른 여자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내려놓은 건지. 도돌이표입니다, 도돌이표. 예. 지금 조금 마음의 정리 중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예, 태양이고. 야, 이거, 이거는 잘 사귀다가 확 깨졌고, 지금 혼자 달아올랐다가 지금 푹 식었다고 보시면 돼요. 태양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분은 아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연락도 오실 거예요. 예.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기회를 삼으세요. 도돌이 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연락이 올 거고요. 지금 어쨌든 예,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 미루고 허물어져 가는 집이에요. 아, 마음을 굉장히 비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안해 하고 있고 하니까. 예.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기다리셔도 뭐 연락이 올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대화로 풀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뭐 사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내 사랑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지나친 감상은 금물이다. 그렇죠. 예, 지나친 감상은 금물이에요. 대화로 차근차근 예, 진행하시는 거지. 또 너무 예, 빨리 그분이 나타난 거, 뭐 관계 발전을 가져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마시고요.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자, 그분의 속마음, 예, 요게 딱 좋네요. 대화로 풀어가십시오. 지나친 감상은 금물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타로를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면목이 없어요. 세 번째 선택지, 화해입니다. 화해. 예. 뭐, 큰 잘못을 저질렀고요. 여러분한테 좀 잘해보자는 마음이 큽니다. 예. 여자의 눈앞에 별이 반짝이고 있고요. 자, 과일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결실이에요. 여러분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미 무릎 꿇었고요. 내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 이제 겸허히 여러분의 선택을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헤어지신 뒤에 연락이 끊어진 사이시거나 썸인데 의외로 관계 발전을 가져오시기 좀 주저주저하시는 분이시라면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표현은 하셨어요. 자기가 진짜 해야 될 그런 행동은 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 보여줬고, 예.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사신이라는 굉장히 예, 부정적인 타로니까요. 실수도 많이 저질렀고, 그리고 그걸 후회도 많이 하고 있고, 예, 뭐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자기는 어느 정도 사과는 했다. 또 그렇게 보고 계세요. 내가 이 정도 너한테 마음을 보여줬으면, 뭐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또 실수할 수 있는 건데, 나를 좀 용서해 달라. 그런 마음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손한 번만 내밀어 주신다면 나는 정말 진짜 잘할 자신이 있다. 그게 지금 이분의 마음이에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대요. 여러분들이 용서 한번 해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자의 눈앞에 별입니다. 예. 이 키워드 타로가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이분의 실수는 과거로 좀 남겨두시는 거.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예. 나의 치부, 나의 실수를 알았다고 해도 네가 좀 먼저 있고 손 내밀어 주기를 그런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내가 진짜 잘해보겠다. 정말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를 위해 모든 걸다 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분이세요. 여기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험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가 기회와 희망의 타로가 이렇게 두 장이나 나와줬고요. 좋은 결실의 타로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마음을 뭐 이렇게 의심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용서를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이 못 이기는 척하고 손한 번만 내밀어 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용서라는 걸 바라고 있는 분께 그 용서를 해주셨을 때 앞날을 조금만 내다볼까요? 자, 이분이 용서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 용서라는 걸 해주셨을 때, 10개의 컵입니다. 예, 무지개도 있고요. 예, 새로 시작하는 그런 타로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 새로 시작하지만 여기는 북을 치고,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있죠. 예, 그만큼,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좋은 일이 펼쳐진다는 거고요. 지팡이에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큰 실수를 하셨지만 반성하고 있고요. 용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손 한번만 딱 내밀어 주시면 거칠 것이 없으시겠네요. 자, 내 사랑의 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너무 오래 끌었다. 예. 너무 오래 끌었다. 저는 과감하게 용서를 바라는 그분에게, 예, 좀 기회를 한번 줘 주시는 거, 전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예,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먼저 좀 움직여 주실 필요 있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뭐 면목이 없대요. 여러분들의 선처만을 기다리고 있고, 예, 여러분들의 화해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자 이분의 속마음이에요. 썸이시라면, 예, 이분은 연애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좀 주저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이분의 속마음, 예. 너무 오래 끌었다. 좀 적극적이실,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그분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네 번째 선택지이고요. 타로를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는 예, 나한테도 어떤 기회가 돌아왔으면 하는 예, 그분의 속마음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짝사랑의 타로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혼자서 흠모하고 있네요. 긍정적이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댄스, 예, 그리고 여사제예요. 자기보다 여러분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선뜻 마음, 내가 좀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짝사랑이니까요. 예. 이 보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자기한테도 한번 기회, 문이 열리기를, 예, 댄스 여러분과 함께 한번 잘 지내보고 싶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여러분 마음에 살짝 들지 않는 그런 분이시고요. 예. 여러분이 좀 밀어내고 계실 거예요. 예. 좋아한다는 표현은 뭐 계속 하겠죠. 짝사랑이니까 말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은 여사제이기 때문에 예. 모를 리가 없어요. 설마 예. 즐기시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럼 이분 상처받습니다. 짝사랑이에요. 짝사랑하고 있는 분이죠? 예.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좋은 일 아닌가요? 감사할 일 아닌가요? 예, 너무 이용하신다든지 그건 안 좋아요. 그건 좀 부정적이니까 제가 꼭 조심하셔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회, 기회. 한번 예,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정말 정말 좋을 텐데. 예. 짝사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분의 속마음, 예, 여러분, 예, 이용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예, 여러분이 이분의 마음을 받아주셨을 때, 관계 발전을 가져왔을 때, 예, 어떻게 될지, 그거 한번, 예,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저는 세 장의 타로를 선택했고요. 자,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댄스고 짝사랑이에요. 이분 성격이 좀안 좋네요. 예. 시뻘건 눈동자의 하마, 이 날카로운 이빨 보이시나요? 예. 겉과속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망설이시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예, 나쁘지 않아요. 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사제이면서 월드예요. 이분의 마음을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한번, 잘 지내봐라고 고민 하시겠지만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예. 이분이 여러분 눈에 차지 않는 것도 차지 않는 건데, 좀만 친해지면 약간 마구잡이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망설이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기회를 한번 주라는 것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였는데, 참 희한하네요.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 예, 여러분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예,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을 가지고 좀더 관찰해 보시기를,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지켜봐 주셔야 돼요. 지금 너무 빨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분 예, 마음을 충분히 알았고, 물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마음을 이용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사제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은근히, 그럴 분들은 아니시겠죠. 은근히, 예, 좀 즐기면서, 아, 이분을 좀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예, 이분한테 좀 상처가 될수 있으니까, 예,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예, 지금 마음을 여시기에는, 예,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계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을 열라고 그러셨다면 일단 스톱. 그리고 뭔가 좀 긍정적인 짝사랑, 저 사람이 나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좋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천천히 좀 가셔야 된다는 거, 이분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이분이, 아, 여기 이렇게 시뻘건 하마가 나왔어요. 일단 사귀는 것까지는 좀 오바고요. 좀 친해지시면 자기 성격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마음을 빨리 열지 마세요.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뭘까요? 자, 최상의 향수를 뿌리시래요. 예. 나쁜 분은 아닙니다. 예, 나쁜 분은 아니시고, 혹시라도, 예, 썸남이나 썸녀시고, 좀잘 되기를 바라고 계셨다면, 이분도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여러분께서. 예, 전차에 조금만 더, 유혹까지는 아니고요. 밀어붙이신다면, 힌트만 좀 주신다면, 이분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해 올 거예요.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예. 나쁘신 분 절대 아니고요. 기회를 한번 줘봐도, 예. 절대로, 예, 여러분들에게 나쁜 선택은 되지 않을 거예요. 뭐, 초반에 좀 조금 싸울 수 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분은요,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걸 넘어, 예. 아니죠. 좋아하는 걸 넘어서 짝사랑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지금 딱그 사람의 속마음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아, 이 타로는요, 자, 노력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노력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은 어머니예요. 두루두루 인기도 많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에요. 예. 아, 여러분이 이 타로를 선택하신, 아, 이런 그분의 속마음이라는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내 주변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얼쩡얼쩡거리지? 무언가, 예, 내 SNS도 몰래 보는 것 같고, 예, 몰래 보는 거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뭐 지금 몰래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예, 옆에서 조용히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 속은 막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계속, 예,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들, 예, 지금까지 네 개의 선택지가 모두, 예, 여러분들 향한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네요. 아마 예, 이 선택지를 아, 이 주제를 예, 가지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아,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다들 예. 갑자기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서 예, 얼쩡얼쩡거립니다. 예, 주변에 막 돌아다녀요. 왜 그러지? 예,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엮이고 싶은 그리고 열정은요. 예, 요거는 예, 그냥 친구는 아닙니다. 그 이상을 바라고 있고요. 어필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나도 좀 눈에 띄었으면 하는 노력입니다. 아마 이분이 여러분 마음에 막 눈에 들거나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차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가 좀 머뭇거릴 만큼. 그래도 예, 나름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너무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건안 돼요. 이것도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이용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이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너무 벽을 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노력하는 분이시니까요. 자, 그럼 이분과 이어졌을 때 여러분을 좀 영향가 있는 분일까요? 이 사람이?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영양가 있기를 바라면서 가볼게요. 자자. 고민에 산발을 한 소년입니다. 시뻘게요. 예.
그리고 변덕의 타로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 타로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자로는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변덕이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때는 아좀 괜찮다. 남자를 좀 보였다가 어쩔 때는 아우 내가 미쳤나 봐. 막 그런 생각 드실 거고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풍요의 타로가 있습니다. 풍요. 예. 이거는 지인으로라도 옆에 꼭 두세요. 옆에 있으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퍼줄 사람, 지원해줄 사람, 이 정도면 희생입니다. 희생도 해줄 수 있는, 때론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지인으로라도 옆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면은 그런 호의는 좀 호의로 받아 주실 필요가 있으시죠? 예. 정말 남자로 안 보이신다면은 거리 유지 잘 하시면서 지인으로 잘 알고 지내세요. 언젠가 누가 압니까? 인생 모르는 거죠, 그죠? 남자로 보일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요거는 지인으로서 옆에 두시라는 추천을 드렸고요. 자, 이세 장의 타로는 연인으로서 한번 발전을 시켜볼까요, 이분과? 예, 연인으로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아, 연인으로 엄청 좋네요. 이거 있죠. 남자가 여자분을 엄청 좋아해요. 자, 그거 뭐라고 그러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뭐, 연애가 된다, 뭐 그런 거 있죠. 이거 태양이에요, 태양. 이분 진짜, 거의 순정파입니다, 순정파. 여러분 엄청 쫓아다닐 거예요. 야, 이런 분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든든한 지원자 그런 느낌. 근데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좀 끔찍할 수 있죠. 그래도 그렇게 나쁜 쪽으로는 흐르지 않을 거예요. 부정적인 타로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런 열정이라는 게 정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신다면 그게 싫으실 수는 있겠죠. 그래도 연인으로 가셔도 대접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자, 이게 무슨 일이죠? 자,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요거는, 좀잘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그분은 여러분들을 순정파, 지고지순, 악마입니다. 자, 이렇다면은, 극과 극이네요. 여러분들이 이분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그건 뭐, 좋은 경우고요. 정말 마음에 안 드시고, 이거 뭐지 싶으시다면, 밀어내시고, 적당히 거리를 두시고, 연인 사이로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이 쫓아다니는 거 약간 끔찍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이건 극과 극두 가지 경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